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수진입니다. 오늘 날짜가 5월 19일입니다. 네, 이번 달두 번째 시험이 있죠. 5월 26일 일주일 있다가 시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일주일간을 여러분들 잘 보내시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 강의를 좀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5월 10일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본인이 이제 뭘 틀렸는지 좀 보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30문제를 선별을 했고요. 10문제 정도는 5월 12일 날 출제됐던 약간 어려운 문제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화면이 두 개가 아니어서 화면을 보지 못하고 또 설명을 드리니까 네, 제 설명과 또 메모에 좀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2일 날 시험 보신 분들은 어떤 문제, 어떤 것들이 좀 어려웠고 또 아, 이렇게 해서 틀렸다. 또 운이 좋게 맞았네 이런 분들은 좀 적을 것 같아요. 자, 시험이 약간 6에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8, 5, 6, 7을 100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라도 틀리면 495점이 안 나오는 시대가 도래를 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그만큼 RC를 많이 잘하는 분들이 상위층에 부동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대열에 끼고자 하신다면 혹은 그분들이 이기고자 하신다면은 거의 100문제를 다 맞추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점 향해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시간을 내서 이렇게 문제를 풀이해 드리니까요. 짬짬 시간을 통해서 이동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국에서 좀 보시길 바라겠고 중국은 약간 좀 보기가 좀 힘들긴 해요. VPN을 깔지 않으면. 네, 그래서 뭐 깔아서 보시든가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좀 놓치지 말고 꼭꼭 보시면 제가 해드리는 문제들 또 문제에 딸리는 설명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그런 거를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좀 이런 말은 제가 하기 조금 쑥스러워하는데 댓글을 좀 남겨주시고요. 저도 하다가 보면 와 내가 얘기한 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좀 놀라운데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조금 그렇지만 네, 오늘도 제가 30문제 또 지난 12일날 출제됐던 10문제를 좀 설명해 드리는데 26일날 시험 보시는 분들 제가 정리 잘 하시고 하시고 또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출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요. 이 문제는 이제 틀린 이유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를 그냥 대충 보다 보면은 이렇게 틀려요. 제가 틀리는 흉내를 또 내드릴게요. There is mandatory meeting이 있는데 오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좀그살 빼기 위한 그 불필요한 지방살 같은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there is a mandatory meeting 또 for today만 빼도 될것 같고요 for everyone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for everyone who are이 빠졌어요 who is가 빠졌어요 who is involved in managing 자, 이 managing이 좀 함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managing의 대상은 headquarters를 할 수가 있죠 본사니까. 자, 근데 5월하고 이 뒤에 걸 놓치셨어요. 자, 이것까지 다 충족을 해야 되는 두 개의 이 동명사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맞을까, 사물이 맞을까까지들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managing headquarters는 그런대로 괜찮죠? 자, 근데 recruit라는 선별하다, 구하다, 사람을 구하다, 채용하다의 대상의 headquarters의 본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volunteers, 이게 somebody죠. 그러므로 managing과 recruit의 두 가지의 동사의 목적어, 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목적어 찾기. 그래서 B가 정답이 됐고요. 보통 목적어의 어휘 문제는 타동사를 봐라 그러는데 이 타동사가 두 개가 좀 연거푸 5월을 상관 접속사를 등위 접속사를 붙이고 이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제가 정답을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뭐 중국 분도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외국 분도 볼 수가 있어서 답이 뭔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게 정답임을 표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다른 거를 좀 얘기를 할게요. 자, somebody라고 하는 명사들이 있는데, 이게 somebody처럼 생기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물론 volunteer은 너무나 사람처럼 ER이나 OR이 이제 꼬리가 알려주는데요. practitioner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어요. practitioners. practitioners.
medical practitioners. 이거는 개업하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것 중에 medical practitioner. 자, 이게 조금 독특한 어휘인데요. 개업, 자기 어떤 클렌징을 갖고 있는 사람, 의료진, 뭐 의료 대리인 이런 식으로 좀 사용이 됐고요. ER, OR이기 때문에 사람임을 알수 있었지만 좀 생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hire하고 recruit라는 동사 조금 전에 있었지만 이 단어를 S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물론 이제 3인칭 단수 동사도 되겠지만 hires, recruit가 고용인이 아니라 피고용인이죠, 그렇죠? 고용, 피고용인, 그러니까 직원이 될수 있는 그런 명사, employees. 자, 그런 식으로 동격 처리를 해야 됐던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 명사가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되는데 그 동사의 의미 자체를 이제 사람으로 이제 그냥 이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른 거는 뭐 athlete 같은 게좀 독특하긴 하죠. athlete. 자, athlete. 스펠링이 자꾸 안 나와요. 애틀리트. 자, 이건 이제 S를 붙이던가 앞에 언을 붙이는데, 자, 이 운동선수인 거 아시죠? 그쵸? 자, 그래서 애틀리트, 운동선수, 애틀레틱. 자, 애틀레틱. 비교를 좀 한다면, 애틀레틱. 자, 이거는 운동, 기질이 있는, 운동선수, 기질이 있는 그런 형용사고요. 애틀레틱스, S를 붙이잖아요. 이거는 학문입니다. 학문. 복수가 아니라 운동학이라는 게 돼요. 그래서, 애틀릿, 애틀레틱. 형용사 athletics 이거는 명사로서 운동학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2번 넘어갑니다. 자, 이 문제도 많이들 틀렸었는데 understanding이라는 이 단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어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용사 자리를 항상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죠. 한정적 용법일 경우, 서술적 용법일 경우 이거는 명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 어휘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뒤에 있는 명사를 연결해서 가장 적절한 형용사의 어휘를 찾아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게 제가 특강 때 정리를 좀 했었어요. 고난이도 문제풀이 그전 주에 일주일에 올려드렸던 것들 둘 중에 하나에 꼭 있었는데, 이 sorrow가 발음을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못하다 보니까 이제 눈으로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착각을 일으키는 시각적 혼동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인데요. thorough가 이거랑 헷갈리죠. through. 그렇죠? 자, 그 다음에 though랑 헷갈립니다. 이렇게 세 개를 제가 정리를 항상 같이 해드립니다. thorough. 한번 발음 뭐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thorough. thorough. 철저한 형용사. 완벽한. 자, through. 얘는 전치사예요. 통하여. 자, though. 이거는 뭐예요? although, even though,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부사절, 접속사죠. 자, 이세 개가 품사가 다 달라요. 근데 글씨가 좀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을 좀 하는데, 자, 이런 문제는 보통 같은 품사로 깔아놓고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라 그러겠죠. 물론 이제 다른 문제들에서는 다른 품사를 깔아놓고 이제 약간 혼동을 줄 때도 있겠지만 형용사니까 이거는 철저한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distracting으로 많이들 틀렸어요. distract이 뭐죠?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데 나를 혼동시키고 그러면은 이제 distracted 내가 된다 그래서 I am distracted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뭐 어떤 딴 데로 주의를 돌리다. 그래서 I am distracted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자, 타동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PP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뒤에가 somebody가 아니라 지금 something이기 때문에 distracting understanding이라는 거는 좀 의미가 가능하지 못합니다. 딴 데로 돌리고 있는 중인 이해? 이게 말이 안 되죠? 자, prepare. 자, 이거는 준비된 이해? 자, last. 자, 마지막. 자, 마지막은 보통 이제 최상이기 때문에 덜을 붙이든가 하지, 어를 붙일 리가 없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자, other. 우리가 신경 안 쓰니 관사를 좀 유념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앞에 이 Mr. D라는 사람이 has a. 자, 일반적인 어예요. Understanding of a company policy. 회사의 방침에 있어서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겠어요? 철저한, 완벽한, 충분한.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럴 때, hav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something. 이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표시하고 넘어갈게요. 자, 정답은 A가 정답이에요.
자, 그다음 3번 갈게요. 자, 3번 역시 어휘 문제 해당이 됐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1번에서 풀어드렸던 거 마찬가지, ing 붙인 exceeding의 목적어를 찾는 어휘 문제입니다. 그러면 exceed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exceed, exceed 하고 excess 하고요. expose 좀 다르긴 하네. 자, exceed는 초과하다예요. 어? 초과하다. 자, 넘어서다, 초과하다. excess는 접근이죠. 그렇죠? 명사동사 다 되고 expose는 노출하다예요. 노출시키다, 타동사네요. 시키다. 그래서 I am exposed to 전치사 to를 붙여서 어디에 노출되다 이렇게 쓰는데 자, 일단 exceed에 넘는 그 대상은 adjustment. 자, adjust라는 동사 아시죠? 조정하다. 그런 조정. 응? 이런 게 넘을 대상은 아니죠. 자, endorse라는 동사 아세요? endorse. 얘는 이제 어떤 이게 승인이나 보증 같은 거 해주는 거 이서 그런 뜻이 있어서 인도스가 자 그래서 이것도 넘어갈 대상이 아닙니다. 자 컴피티션이 뭐야? 컴퓨터를 아시죠? 그러면 단어의 뜻도 좀 대충 해석이 돼야 되는데 얘는 계산이에요. 계산을 넘어서다 자, 컴퓨터를 사용하는 계산을 나타내고 expectation 자 이게 기대죠, 그렇죠? 그래서 기대라는 거는 기대에 맞추던가 기대를 넘어서던가 그래서 meet once 누구의 expectation 그러면 누구의 기대를 충족시키다가 되겠고요. exceed가 되면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exceed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expectation 자 D가 정답이 됐고요. 우리 학생들 좀 봤더니 뭐 이것도 한 A도 있고 A도 한 A도 있었어요. 자 expectation, exceed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조금 어휘의 힘을 받아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고 싶다면 어차피 앞에를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Be proud to 부정사 뭐뭐 하게 돼서 자기는 자랑스럽다요. 앞에가 사람이 아니라 theater 대문자니까 자체 해석 이것도 S가 이름이니까 복수가 아니죠. 그죠? is로 이렇게 수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theater is proud to announce record earning 기록적인 수익이 발표하게 돼서 기쁘다. For the third quarter. 자, 3, 4분기죠. 그 다음에 far exceeding expectation. 자, 이게 이제 분사 구문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훨씬 기대 수치를 넘어서면서. 자, 4번 갑니다. 자, 4번은 이 sim이라는 게 동사가 왔어요. 여러분, 동사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항상 같은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에 접속의 기능이 있어줘야 됩니다. 자, 매번 얘기하지만 쉼표 찾으세요. 그 다음에 동사 찾으세요. 그러죠. 자, 쉼표가 있고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건 일단은 이쪽에 접속의 기능이 있는 무언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whichever, however, anyone, much. 자, 일단 C하고 D는 탈락. 왜냐? 얘는 접속의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whichever이니 however 갖고 고민할 필요가 없이 자, 답은 그냥 A로 가시면 되겠는데 자, 이렇게 빨리 풀수 있는 건 뒤에 완전 문장이 왔느냐, 불완전 문장이 왔느냐 그거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복합 관계사라고 해서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복합 관계사가 이제 복합 관계 대명사가 있고 복합 관계 부사가 있거든요. 자, whichever이 있고 whoever이 있고 whatever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고요. 자, 복합관계 부사는 완전 문장이 오는데 지금 있는 however, wherever, 그다음에 때를 나타내는 whenever. 그래서 이 뒤에는 불완전 문장, 즉 뭐가 빠져야 돼요? 자, 이거는 완전 문장이 오게 돼 있어요. 자, 뭐가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그래서 뭐가 어떻게 빠졌다, 완전 불완전을 보시는 방법은 이렇게 제껴놓고 이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얘를 제껴놓고 sims라는 이 동사가 뒤에 바로 이어진다는 건 주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 그래서 whichever 이렇게 풀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however이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얘는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되거든요. 8.5에서의 however은 지금 말씀드린 복합관계 예, 좀 약으로 갈게요. 복합관계 부사입니다.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러므로 얘가 5에서 답이 되면 꼭 이게 붙어야 돼요. 형용사나 부사가 꼭 붙어야 됩니다. 자,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무책임하게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좀 그래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의문사에서 이 how을 어떻게 쓰죠? 너 나이가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거는 우리끼리만 자주 쓰지만 미국 가서는 좀 굉장히 실례죠. How old are you? 자, 또 이렇게 쓰죠. How often do you exercise? 너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니? 그래서 자, 뒤에 지금 뭐가 왔어요? 부사나 형용사가 뒤에 붙었죠. 이게 방법을 나타내는 어떻게가 아닐 때
즉 뜻이 얼마나일 때. 그래서 여러분 part 2에서 공부할 때도 이 how는 두 가지 뜻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ow가 이렇게 old나 often을 붙인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챙겨놔야 될게 be동사일 때 형용사고 일반 동사일 때 부사네. 이것도 챙겨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however이 답이 될 때는요. uncomfortable 뭐 이런 거. 아무리 그게 불편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they are 응? 자, employees 아니면 workers 뭐 at the factory workers should wear safe goggles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however이 있어요. 85에서 자, 그래서 되게 독특하죠. 형용사가 이렇게 뒤에 붙었고 비동사가 있다. 즉 어순이 독특하기 때문에 however은 이런 어떤 구조로만 출제를 5에서 합니다. 자, 여러분 6에서 만날 때는 얘를 어떻게 보셔야 돼요? 얘는 접속부사, 접부를 보셔야 되죠. 뜻은 그러나, what, but하고 차이점은 뭐죠? 문장을 끝내고 however 하고 그 다음 쉼표 찍고 절을 붙이든가 아니면 두 문장이 싫다. 그래서 나는 however를 넣고 싶다. 그러면 세미콜론 찍고요. however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콤마를 찍고 그 다음에 절을 붙여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5번 갈게요. 부사의 어휘 문제였습니다. 자, 부사는 뭐를 수식하는지 잡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가장 적절한 걸또 골라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위치를 좀 보면은요. 일단 얘는 수식어구에 불과해요. The trail are often close because 자, 인과관계가 항상 내용의 관계를 정리해주기 때문에 인과 또 얘기할게요. 인과 역적 양보, 그다음에 목적 이렇게 네 가지는 내용 관계를 꼭 잡으셔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Storm tend to occur without warning. 자, 이유가 뒤에 이제 붙었죠. 그럼 결과가 앞에 오겠죠. Stormy occur 발생하는데 without warning, 즉 어떠한 경고도 없이 storm이 올수 있다라는 경향 때문에 trails, 즉 이거는 이제 mountain trail이기 때문에 산 타는 길이겠죠. 자, 그 길이 are often closed 되는데 어떻게 close 되겠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이면서 because까지도 당연히 중요한 인과관계, 과잉관계에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accidentally, 자, 이거를 많이들 했더라고요. 실수로예요, 실수로. 이건 실수로예요. 잘못해서 실수로 by accident. 자, coincidentally, 자, coincidentally, 자, 여러분 coincide with라는 거 우리 한번 풀어봤죠? 그쵸? coincide with 하면은 뭐예요? 앞에 있는 주어가 뒤에 있는 목적어하고 겹치다. 일정 같은 게 출장 갔더니 거기에 행사가 있다. 뭐 이런 거. 자, 그다음에 stiff. 자, 이거는 가파르는데 가파르게 닿겠어요? 닿는데 어떻게 닿겠어요? 이건 이제 방법을 나타내는 이런 are often close 항상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unexpectedly 예상치 못하게 이 트레일이 닫혀서 산을 못 올라간다라는 D가 정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던가 그러면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너무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또 틀리는 문제들이 있는데 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좀 명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네 가지 내용 관계를 파악하시고 적절한 단어를 넣으셔야 됩니다. 자, 6번 갈게요. 자, 여기는 명사를 넣으라는 어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명사는 동사랑 굉장히 또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동사를 보시게 되는데 뒤에 보면은 informs가 동사네요. 그렇죠? 자, 어떠한 management software가 inform retailers한테 알려준답니다. 뒤에 명사 절이 왔어요. 언제? When to replace item on the shelf. 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서 답을 굳히기에 들어가게 해주네요. 자, personnel. 자, 이 personnel management software는 인사, human resources예요. 응? 인사 관리. 자, 그 다음에 security는 보안이죠. 자, inventory는 뭐야? 재고네. 그쵸? finance 재정입니다. 자, 그럼 재고인 거를 알려주는 힘을 실어주는 어휘가 아까 뭐였어요? replace item on shelf. 이것도. 그쵸? 그래서 선반에 물건을 이제 빠지면 채워넣는 그러한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inventory management 소프트웨어에 답이 됩니다. 자, 이거 다 표시 안 해드렸어요. 다시 올라와서 좀 하고 내려올게요. 자, D가 답이 됐고요. 자, 이거 또 표시했습니다. 자, 7번 문제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제 기억으로 마지막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보통 130번의 문제가 약간 어려운 어휘 문제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기존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어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만 접하지 않았지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영어를 좀 하신 분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안볼 수가 없어요. 자, 뭐에 의하여, 어떤 도움으로 이런 뜻인데 primary 부사의 위치도 보세요. 자, 이거는 primary가 왜 여기 왔을까?
동사 수식하기 위해서 아니면 전치사 수식하기 위해서. 자, select를 수식하려면 이렇게 오지 않았겠죠. 그죠? Select art for exhibit을 선택을 하는데 위주로 어떤 위주로 하는 이 전치사구의 수식이 보통 이거가 주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By means of. 자, 그냥 읽으면서 툭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딱딱 입에 붙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means는 이 단어가 단수예요. 여러분이 s를 붙여서 복수로 착각을 하는데 a means 이렇게 단수로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by는 무관사 명사로 쓰기 때문에 by means of member referrals라고 해서 member refer, 그러니까 멤버들의 어떤 추천이 되겠죠. 그거에 의해서 그 주된 방법으로 앞에 있는 스튜디오가 art 작품을 이제 선별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by means of 이렇게 외우세요. 뭐에 의하여라는 그런 관용구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8번 계속할게요. 자, 자, 이 문제는 제가 얼굴이 좀 너무 문제를 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체크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 중에 얘가 제일 어려웠어요. 예. 지난 10일날 문제 다 통틀어 얘가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자, 굉장히 길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6에서 출제가 됐다라는 걸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reasonable하고 lower하고가 조금 의심스럽지 않았을까? 이걸 먼저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기에 하나가 되는데 다른 게안될 이유가 없다면 두 개가 동반 탈락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reasonable price하고 lower price는 약간 뭐 뜻이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문맥상 reasonable이 될수 있는 문맥이라면 lower price도 안될 리가 없거든요. 합리적 가격, 저렴한 가격, 또 lower, 낮은 가격.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과 자주 붙는 그런 단어인데, 자, 이 내용을 좀 잠깐 살펴드릴게요, 제가. The company will provide a district building exterior with energy improvement at the reduced cost. 여기에서 이제 reduced cost라는 어를 붙여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se improvement는 이거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뭐 new window installation, 뭐 전열이죠. The doors will save a school district almost 45% annually in heating and cooling costs. 난방비하고 냉방비를 좀45% 정도를 연간 절약을 할 것입니다라고 이제 미래시를 써줬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를 했대요. 이 사람은 정체가 여기 밝혀지죠. Vice President of System Development. 자, by providing installing these upgrades. 자, 앞에서 언급한 these upgrades. 뭐 창문이나 기타 전열, 또 도어 같은 거를 설치하는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자, 수단과 방법의 by가 언급이 되면서 그죠? 자, 그다음에 at a fraction. 자, 이게 결정적으로 답을 좀 절정하는 그런 단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Fraction이 뭐예요? 부분이에요. 일부. of the를 썼어요. 왜 덜을 썼냐면 전치사 of 때문에 쓴 거지 앞에 언급된 그런 가격 때문에 덜쓴게 아니에요. 자, 어가 이렇게 있다라는 건 a fraction이 일 부분이고 그 뒤에가 특정에 대한 어를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of가 있을 때는 더가 앞이나 뒤나 한 번은 써줘야 된다라는 거. 왜 한정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어떠한 cost에 있어서의 일부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installing 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 normal price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일반, 그냥 정상가에서 어떠한 일부 부분의 가격들이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reduce가 된다는 거지. 전체가 다 가격이 통째로 할인을 좀 해준다라고 보기가 힘든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reasonable price의 fraction이기보다 또 lower price의 fraction이기보다 그냥 정상 가격의 그 가격에 있어서 어떤 일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C가 정답이 됨을 여러분 좀 차이점을 느끼시면서 문제를 풀던가 아니면 이게 답이 되는데 이것도 답이 될수 있으니까 이두 개는 오답이네 이렇게 처리하던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제가 또 역시 86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거 있죠. 자, the smart boy 한정적 용법. the boy is smart 서술적 용법. 대체적으로 많은 형사들이 한정 서술을 같이 쓰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여기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넣어도 말이 돼야 되겠네. 그쵸? 자, 여러분들 어떻게 틀렸어요? exact로 틀렸죠? 그러면 exact가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렇게도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exact space가 어디 있어요? exact space가 정확한 space? 그러면 부정확한 space는 뭐
그것도 있나?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던져놓고, 아, 그럼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자, 이게 for의 대상을 뒤에 붙여가지고, 이 space가 small get together의 대상의 이상적인 아이디어. 자, C가 정답이 됩니다. 됐죠? 자, 10번 마지막. 5월 12일 날 출제됐던 좀 어려운 문제를 제가 선별해서 풀어드리는 마지막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접속 부사 문제죠. 지금 문장이 끝난 다음에 쉼표를 찍고 문장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다 살펴보고 넣으셔야 돼요. 우리 사고방식 정상적이면 이런 문제 풀수 있는데, 약간 독특하게 얘기를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거나 다 괜찮다 뭐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는 연결고리가 어떤 게 적절하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아, 뒤에 또 궁금하다, 아니면 아, 뒤에 이런 내용이 또 오겠네 예측하면서 읽기,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We're not sure. 자, 우리가 이 뒤에 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What is causing the problem? 무엇이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지. This is caused by a glitch between software and operating system. 자, 여러분, 글리치가 결함이에요, 결함. 뭐 컴퓨터의 글리치를 우리가 이제 외래어로도 많이 얘기하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어떤 기계적인 결함을 나타내는데요. 소프트웨어하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어서 어떤 글리치에 의해서 이것이 커즈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현대 시대를 본다면 늘상 있었던 일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진 않지만 보통 글리치에 의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그 뒤에 이어졌던 내용들은 이러한 문제점이 곧 해결이 될 거예요. 이랬어요. 자, typically,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정답. 자, 얘가 답이 됩니다. 자,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Similarly, 비슷하게, likewise. 이걸로 많이 틀렸죠? 자, 이거는, 뭐뭐와 마찬가지로, 뭐뭐와, 뭐, 게다가 또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moreover, also, 뭐, 덧붙이는 내용에 더 가깝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 네. 자, 그 다음,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자, 결과라는 것보다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진 않지만, 늘상 이래 왔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좀 보기들이 약간 매력도를 좀 보이는 그런 어려운 멀티플 초이스가 좀 보이지만, 자, 이런 시제 같은 거, 그다음에 뒤 이어지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잘 보시고 typically가 답이 됐다라는 거자 명심하시고요. 좀 접속 부사가 정해놓고 출제를 하는데 typically는 굉장히 출제가 안 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주 풀어왔었던 이런 거나 consequently 이게 좀 빈출이 됐었거든요. 이런 걸로 그냥 자동으로 좀 눈이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게 이제 이들이 틀리게끔 하는 그런 작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득점자들 선별하기 위한 문제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네.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5월 26일 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제가 30문제를 또 얼른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또 보시고요. 정답을 딱 눈으로 찍으시고 설명을 듣고 또 이렇게 갈게요. 자, 1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문제는 이 뒤에가 not weaker 일단 쉼표 자 있고요. 그 다음 뒤에가 주절이 왔어요. 자, 왜 이렇게 왔을까? 근데 완벽하지 않은 문장이 이거는 it, is가 있다가 빠져서 그래요. 자, 문법 용어를 뭐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 부사절이 부사구로 바뀌어서 그래요. 자, 제가 항상 형제다. 그래서 얘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혈통이 비슷합니다. 자, 즉 뭐하고 뭐가 가는 생략과 위치동이 가능한 게 부사 쪽이죠. 부사절을 줄여서 부사구로 만들고 그다음에 막내가 약간 이름이 좀 달라요. 분사구문. 그래서 제가 만득이 만식이 만수 막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는데, 자, 이두 개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뒤에 있는 주어가 같아서 비동사를 같이 물고 뺍니다. 왜 시제를 남겨놓고 빠지면 안 되니까. 자, despite냐 전치사죠. 자, unless는 접속사입니다. 자, since는 접전이 다 되는데 이유를 나타낼 때는 일단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because는 좀 독특한 게 이유를 나타내는 거는 두 가지만 써요. 부사절만 하든가 아니면 분사 구문만 쓰는 거지. 이 중간 단계 둘째. 만수 만득이라고 그랬나? 하여튼 중간 단계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because를 다 빼버려서 ing나 ed가 시작이 되던가 아니면 because 주어 동사를 다 써줘야 돼. since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though까지 갈게요. though. 자, though, even though, although. 아까 제가 문제에서 좀 풀어드렸던 시각적인 혼동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건데요. even though, although. 자, 요거는 접이죠, 접.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이 뒤에가, 내용이
carrying a valid ID passport. 자, 이게 동명사가 주어져. valid, 즉 유효한 ID를 갖고 다니는 것이 recommend 됩니다. 근데 requires 하지 않다라고 해놓고 말을 금방 바꾸죠. 자, 이게 이제 반대 내용이 앞뒤로 붙었기 때문에 일단 양보로 좁혀집니다. 좁혀집니다. 자, 이게 양보고, 내용이 반대되니까 안 가져가니까 결과를. 이것도 양보인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막 이제 고민을 하죠. 자,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 despite라는 전치사는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아예 이제 동명사나 아니면 명사가 오는 거지 이렇게 PP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절대 지우세요. 전치사 뒤에 이렇게 PP가 들어가는 경우. PP가 지금 동사의 PP라는 건 지금 이렇게 딱 나옵니다. 뭐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PP가 아니라 그래서 전치사의 이런 구조는 일단 불가능해요. 어법을 우선으로 하는 영어가 이거를 절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자, 이거는 무조건 오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D가 됐던 문제예요. 즉 접속사. 자, 양보가 좀 나올 때가 됐어요. 네, 나올 것 같아요. 양보. 자, 이번 달에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2번. 자, 이 문제는 all other. 자, 일단 품사를 정리하세요. 자, all이 빠져도 other이 뒤에 쪽에서 품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형사예요. 다른 other 얘도 형사네. another 얘는 형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자, each other 얘는 명사만 돼요. 자, 그러면 뒤에가 or이 있고 앞에가 with가 있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그렇죠? 자, 이제 명사가 되니까 이런 건 이제 버려놓고 자 명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each other은 서로서로니까 그냥 동사가 이런 게올 수가 없어요. 뭐 help each other, talk to each other 이런 게 와야 되고 replace it. 자, 앞에 내용을 좀 잠깐 볼게요. The printer does not work properly. 그 프린터가 적절하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will gladly replace it가 뭐예요? 여기 작동하지 않는 프린터. 이거를 어떤 걸로 바꿔줄까요? 불특정의 다른 하나. 자, 그게 바로 another이 됩니다. 아니면 refund. 그래서 답이 C가 정답이 됐던 문제예요. 이게 부정대명사 문제예요. 아니다의 부정이 아니라 특정하지 않다의 부정대명사입니다. 자, 3번. 자, 어가 앞에 있고 어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뒤에 있는 구성원을 집합으로 삼을 수 있는 어떤 명사를 고르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A group of people 그러죠. A group of people. 어가 이렇게 있고 그룹이 있는데 이 뒤에 구성원이 뭐로 돼 있다? People로 돼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Officers가 something, somebody. 이건 당연히 somebody죠. 그렇죠. 관계자들. 자, 그럼 관계자들이 사람으로 구성된 뭘까? Nomination. 자, 이거는 후보, revision, 수정, description, 묘사, delegation. 자, 이게 정답이죠. 이게 파견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집합적으로. 그래서 a delegation of officers. 자, 그래서 답이 D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 is가 앞에 있고 new patient 이렇게 있는데 오케이. 자, 일단은 형용사들이 PP로 구성이 되는 게 비동사 뒤에 들어가면서 전치사까지 연결이 되는 구조인데요. 앞에 주어가 캠페인이네요. 자, 그럼 캠페인은 is 뭐다? somebody. 자, 이렇게 왔다라는 거. 그래서 something is 어쩌고 somebody.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이런 구조는 일단은 답이 좀 보여지는데 저는 오답을 먼저 분석해 드릴까요? 자, 캠페인이 디자일드 돼요. 뭐뭐로서, 뭐뭐로서. 자, 내용 맞지 않죠? It meant by 뭐뭐에 의해서 의도가 되어지다. New 그것도 patient에 의해서. 자, attempted. 자, 이거는 보통 능동으로 쓰지 이렇게 수동으로 쓰지 않죠? Attempt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것을 시도하다. 이래서 자, 정답 B가 정답이 됩니다. 자, 제가 intend를 좀 정리를 많이 해드렸는데, intend to 부정사면은 얘는 삼형식이에요. 자,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서 뭐뭐 하는 거를 계획 잡다. 자, 그 다음에 오형식일 때는 intend 목적어 쓰고 to 부정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오형식일 때는 목적어를 to 부정사하도록 계획을 하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수동태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something이 와야 됩니다. 즉, somebody가 여기 못 들어가고 something만 들어가요. 자, something is intended to 부정사. 자, 앞에 있는 something이 to 부정사하려고 계획을 잡혀 있다. 자, 여기에서 이것도 가능해요. for somebody. 그러면 something은 somebody를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 돼요.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됐던 것이 intent가 있고 intention이 있죠. 제가 항상 이거 같이 말씀드리죠. 자, 이게 의도, 목적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관용구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I have no intent겠어요? intention이겠어요?
intention of I인지. 이래서 나는 뭐뭐 하려는 의도가 없다. 이래서 intention이 답이 될때 intent라는 게 보기에 깔려 있었다라는 사실. 자, 단 intend가 답이 될 때는 보기 intention이 빠져줬다라는 그런 우리를 배려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be intended for. 자, 정답 B가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intentional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intentional. intentional은 이제 정답이 돼요. 정답이. 그러니까 intentionally 일부러 purposely.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일부러 이제 고의적으로. 근데 intentional이라는 형용사는 출제가 된 바가 없어요. 즉 답으로. 보기에 깔리는 건 보이지만 얘는 계략적으로 의도적으로라는 뜻으로 약간 negative connotation. 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잘 출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오답 처리가 많이 되고 얘는 다운 적이 있었고요. 나머지 다 다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5번. 자, 느낌은 한 20문제 풀어온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돼서 자,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계속 갑니다. 8-5인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접속 부사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지난달에도 나왔던 문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접속 부사가 이제는 5에서도 쉼표를 찍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는 건 앞에 내용 없이 그냥 뒤에 있는 내용만 잘 봐서 연결고리를 넣어주세요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보기들이 아예 그런 자격 조건조차 갖추지 않은 게 그냥 들러리로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anytime이 맞겠어요? anytime이 부사입니다. in many cases,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자, every day, 이것도 이렇게 오기는 좀 힘들죠. 쉼표를 찍고. 자, sooner, 더더욱 안 되죠. 자, 보기만 봐도 나오네. 답이 B가 정답. 자, 많은 경우에 있어서 constructor, teach 10 management classes a week. 자, 이거는 이제 일주일에 10개 management classes를 가리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답은 B가 정답이 됐던 그런 접속 부사의 문제가 됩니다. 다른 것들이 아예 품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좀 쉽게 찾아지기도 하네요. 자, 6번 갈게요. 자, 6번 문제는 동사 문제인데 이 to가 여러분 to 정사 to예요, 전치사 to예요. 자, 이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나오지. 뒤를 봤어야죠. 자, 더가 이렇게 있다는 건 전치사 to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전치사 to를 붙이는 동사가 있다. 자, 그렇다면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동사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당연히 자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deliver. 자, 이거는 deliver A to B 이렇게 쓰죠. 무엇을 어디로 배송하다? attach. 자, 이게 A를 to 어디로 붙이다 이렇게 돼요. appeal. 이거는 누구에게 어필을 하다 이렇게도 되겠네. 자, conform to. 자, 이게 정답이에요. 자, to를 붙여서 conform이 어떤 뜻이 있어요? 어떤 순응하고 따르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규범이나 관습 같은 거에 순응하고 적합하다 그런 뜻으로 뒤에가 specification 즉 required를 요구된 세부사항에 적합한 그런 뜻으로 conform to 이렇게 덩어리째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또 to를 붙이는 자동사들 출제 빈도 높은 것들 reply to 있죠? 또 Respond to는 명사고, 자, 그다음에 oppose to 이것도 전치사 to입니다. to 정사 to가 아니라, 자, object, sorry, object to, oppose는 타동사고요. 자, 여기까지. 그다음에 7번 갈게요. 자, 7번 문제는 test. 자, 이게 동사인지 명사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급선무인데, 자, 뒤에가 있으면 동사가 있으면 명사겠고, 그쵸? 자, 일단은 동사가 좀 많이 보이네요. decor 회사 이름인 것 같은데 appeal to customer에게 어필이 되는데 이 customer이 사람이었고요. 자, taste in home furnishing are simply yet sophisticated. 오케이. 자, 이 customers are simply yet sophisticated. 그래서 얘가 동사가 있으니까 이건 동사가 될 리가 없죠. 그죠? 자, 또 다른 하나 이유. 체스는 맛을 보다는데 얘가 타동사라면 앞에 있는 s하고 s가 수일치가 돼요. 앞에는 복수 명사, 이건 단수 동사. 자, 하나 더. 맛을 보려면 맛을 볼 뭔가 있었어야지. 목적어가 없네.
자, 그래서 이 테스트는 명사입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풀으라고 말씀드리죠? somebody나 회사가 있고 빈칸이 이렇게 있다. 자, 뒤에 명사가 있다. 그럼 무조건 뭐라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지 정답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8번. 자, 요거는 지금 PP를 넣으라는 것 같아요. 자, 앞에 주어를 먼저 잡으세요. President 사장이 winter bonuses. 자, 겨울에 보너스를 어떻게 했대요? 보너스 위치 도다르다. 자, 보너스 결정했다. 괜찮네요. 자, 보너스 발표했다. 이것도 좋네. 보너스를 인폼하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죠. 인폼의 대상은 somebody가 와야 됩니다. 누구한테 무엇을 알리다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명사절을 이렇게 붙이든가. 자, 그러면 B냐 C냐에서 여러분 선택을 어떤 걸 하셨어요? 3초 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3초 한다고 5초 드렸어요? 자, 뭐가 답일까? 이 decide는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죠. decide는 동작을 하는 거에 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즉, 보너스를 줄 거에 대한 결정, 아니면 뭐, 많이 줄 거에 대한 결정, 안줄 건지에 대한 결정, 미루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동작이 연결이 되는 투정사, 즉, 목적어가 투정사입니다. 그러면, announce가 직접적으로 명사를 목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보너스를 발표했다. 그래서 답이 B가 아닌 C가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오케이 관용구가 오랜만에 보이네요. Have yet 그러면요. 오케이 자, even though 또 양보의 내용을 좀 잠깐 볼까요? 티켓이 went on sale just yesterday. 자, 티켓이 어제 판매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팔렸다. 이미 다 팔렸다네. already sold out. 자, D가 답이네요. 제가 좀 빨리 풀려고 예트를 시도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면 관용구로서 아직 무마하지 않았다. PP yet. 이거랑 이제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골라놓고 예트를 관용구로 이제 좀 봤던 문제인데 내용상으로 already 이미 다 팔렸다 매진됐다라는 D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참고를 알아두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나트에 대한 개념을 알아서 넣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뭐 하지 않았다, 즉 아직까지 PP 하지 않았다 이거와 이것이 동격 관계임을 이제 묻는 문제 관용적 표현도 출제가 좀꽤 됐었어요. 자, 10번 갑니다. 자, 10번 문제는 일단 동사가 있나요, 없나요? Look for. 자, 동사 있습니다. 찾으세요. 자, 이게 있으니까 동사 또 넣으면 안 되죠. 자, 동사 다 버리세요. A 안 되고, 또 얘도 안 되고, 버리다 보니까 그냥 하나 나오네. 자, 그래서 답은 B가 정답이 됐어요. To be for sale. 자, 11번 갈게요. 자, 11번은 as the가 앞에 있는데 이더 때문에 문제가 좀 쉽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정관사 더나 소유격이 있으면 무슨 급? 최상급. 그래서 레일 레이를 레일리 레이리스트. 자, D가 정답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자, 12번 또 계속 넘어갑니다. 자, 그다음 a delicious 어쩌구. 자, 어가 있다라는 거는 가산명사의 명사 단수를 넣으라는 얘기인데 variety, variation, variability. 자, 이런 단어는 도대체 뭘까? 잘 쓰진 않는데 변하기 쉬운 변화성. 변이성 이런 뜻이래요. 자, a variety of 이거는 어를 붙이는 경우가 variety가 가산이기 때문에 어를 붙이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형용사예요. various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a variety of는 그냥 통째로 various의 동격이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variation 자, 이게 가산명사예요. 이제 variation이 변한 것, change 변동 뭐또 바꾼 거 이거를 약간 바꾼 물체, 물건, 이런 뜻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상이 될수 있는 게 C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뭐 스테이크 소스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delicious variation. 어떤 걸 번영한 건데, on a standard steak seasoning found in, 저희는 PP예요. in most store. 대부분의 가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스테이크 소스를 약간 번영한 것이다. 그래서, 이 다양성, 변화, 이게 아니라 variation, 바꾼 거, 이걸 살짝 변형한 것이라는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어렵죠? 그다음에 13번 갈게요.
자,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Operational, 자, 그냥 툭 튀어나와서 답이 of all sales at, 자, will be given to.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a variety of, a portion of. 자, 또 이런 거 많죠. 자, 굉장히 많이 정리해드리죠. A selection of, a collection of, a range of, a percentage of. 응? 자, 이런 것들은 a number of. 자, 이거 다 뭐예요? An array of. 응? 다수의. 자, 또 계속 나오네. A majority of. 응? 자, 이거는 뒤에 이제 명사를 붙이는데, 자, 이게 형용사예요, 형용사. 응?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올셀의 일부. 그러니까 올세일의 일부가, 일부의 올세일이, 그러니까 이제 portion이 will be given이 되는 게 아니라, 올세일의 일부의 올세일이, 그러니까 올세일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charity organization, 어떤 자선단체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a portion of, 자, D가 정답이 돼요. 자, 14번 가죠. 자, 이거는 이제 deferred이라는 동사가 앞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deferred이 자동사예요, 자동사. different. 자, different 형용사고 defer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뭘잘 붙이냐면 defer in 무엇에 달리하다, defer from 무엇과 다르다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자, 일단 어법으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겠는데 markedly 자 현저히라는 뜻이에요. 현저히 다르다. 현저히 그 답이 D가 정답이 됐다라는 건 자동사 그 뒤에 빈칸이다.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부사죠. 뒤 전치사가 왔고. 자, 여러분 현저함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Markedly 현저함, prominently 현저함, remarkably 현저함. 응? 이 현저함들이 다 여러분 noticeable. 응? 이것도 현저함, ly. noticeably. 이것도 다 현저함인데 한국 사전을 찾으면 한국 사전 영한 사전을 찾으면 자, 이 probably는 어떤 현저함이냐면 눈에 띄게 현저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어랑 자주 어울리냐면요 포스트잇 공지가 되어 있고 어디 붙어 있다. 그래서 눈에 띄게 현저하는 거야. 잘 보이도록 이 pra가 돌출이라는 뜻이 있어요. 돌출. 자, remarkably 이 현저함은 놀랍게도 약간 좋은 걸 쓰거든요. 성장을 했는데 놀랍게 성장을 했다. 자, noticeable도 remarkable랑 조금 비슷해요. 이것도 이제 주목할 만하게, 응? 네, 좀할 만하게. 이것도 이제 약간 긍정적인 의미를 좀쓸때 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정답이 됐던 markedly는 이게 현저함이 차이점이 현저함이 있는 거랑 좀 어울려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differ 이런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는 또 뭐를 많이 쓸까요? different를 많이 쓰겠죠. 1등과 2등의 성적이 현저하게 다르다. 이런 현저함을 좀 나타낼 때 쓰는 markedly를 알아두시고, promptly, remarkably 하고 noticeable 좀 비슷하고 markedly 좀 다르고요. 자, 이렇게 우리말에 그냥 의존해서 한국말에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 타다를 되게 많이 쓰죠. 응? 탈게 많죠. 밥도 타고, 속도 타고요, 그죠? 또뭐 기구도 타고 이러는데 그런 식으로 한국말은 다 되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15번 갑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여러 가지 품사들이 보이는데 일단 접속 부사유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In contrast 접속 부사. 자, 이거 다 접속 부사가 가능한 단어네요. ABCD가 다 가능해요. 자, 하지만 otherwise는 어떻게 쓰죠? 얘는 달리 쓰죠. 어? 5에서는 어떤 뜻으로? 달리 다른 식으로. 응? 달리 다른 식으로 부사. 자, 그 다음에 6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어떤 조건의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접속 부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 문제죠. 6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냥 나오네. 얘다 버리세요. 아, instead도 가능하네요. instead 대신에. 그럼 뭐뭐 하고 뭐를 한다 대신에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어법적으로 technically. 자, otherwise가 정답이 되는 건 내용을 좀 보시면 electric claims its remote control is compatible with most television brand. 자, 이 전자회사가 리모컨 컨트롤 아시죠? 자, 원격 조종하는 우리 리모컨, 콩글리시지만 리모컨은 is compatible 호환한다. 대부분의 텔레비전 브랜드하고 그러나 역접이죠. 자, 이런 게 내용 관계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feedback from customer. 자, 이 customer들의 의견들은 보여준다, 나타낸다, 어떻게 달리 다른 식으로.
자, 어때요? 달리라는 거는 화나지 않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A가 정답이 됩니다. 자, 16번. 얘는 또 unless하고 되게 많이 어울린다는 얘기를 제가 맨날 빠뜨리지 않죠. 달리 지시받지 않는다면 이런 접속 사하고도 굉장히 어떤 조합이 잘 돼요. 자, 16번. 자, be kept. 얘는 수동태로 왔는데 뭘 르라네. 자, 그럼 수동태는 뒤에 명사 아니면 부사. 명사는 이제 오형식일 때, 사형식일 때 부사도 없고. 자, 그럼 뭐가 답일까?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Secure. 자, 여러분, Secure이 동사도 있고 형사도 있거든요. 얘가 동사일 때는 Secure a contract. 어떤 계약서를 체결하다. 자, 그래서 To be가 빠져서 안전하게 보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형사가 있을 때는 앞에 To be가 있다가 빠졌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해서 17번 문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17번 문제 갑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제가 고른 이유가 도치가 엄청 뜸하게 나오는데 도치가 나왔다면 다 틀려요. 왜냐면 겪어보지 못해서. 근데 도치는 쉽게 풀수 있는 문제거든요. 더즈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네. 여러분, 도치가 뭐죠? 응? 뭐 자도치,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응? 주어, 동사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어순의 정치예요. 거꾸로 도자예요, 거꾸로. 제가 한자가 약해가지고. 그럼 동사가 앞으로 오고, 이렇게, 응? 주어가 이렇게 있다는 거는 이게 거꾸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고 제가 늘 얘기하죠? 문법. 문법인데, 이제 미국 애들이 아침에 막, 기제 피고 막 일어나가지고, 아, 나 오늘 도치 얘기할 기분이야. 이러고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한테 도치만 얘기할까? 응? 그러진 않다는 얘기죠. 즉, 의문문을 여러분 도치로 얘기를 한다는 건 얘는 의문문이라는 독특한 그런 질문을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도치의 어순을 취합니다. 그죠? 어? 뭐 할까? 응? I am beautiful. 응? 이러면 이제 친구가 없죠. I'm beautiful. 이거를 도치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Am I beautiful? 이렇게? 이게 이제 도치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 문인데, Am I beautiful라고, period을 딱 이렇게 찍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얘기는, 도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도치한다는 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부정문이 문두에 나올 때, 즉, 부정의 나태 의미가 들어있는 게 문두로 나올 때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치라는 걸로 좀 기억을 꽝하게 남기는 그런 임팩트를 주는 문장을 씁니다. 자, 또뭐 있어요? 또 강조하기 위해서 attached. 이거 먼저 읽히고 들리게 하고 싶어서 첨부돼 있어요, 동봉돼 있습니다. 무엇이 이즈모가 어쩌고 어쩌고. 그다음에 강조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도치의 의문문의 어순은 아니지만 뒤에 주어가 뒤로 빠지고 attach is가 동사 부분이 이제 거꾸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A resume of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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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attached. 이러면 attach하고 enclose가 중요한데 뒤에 있다 보니 이거를 먼저 읽히려고 앞으로 오다가 야 내가 같이 있어야지 동사인데 너만 갈 거야? 내가 뒤에라도 붙을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is가 이렇게 뒤에 붙는 거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only 도치가 있어요. only가 강조거든요. 부사 절이나 아니면 구나 아니면 어떤 단어를 할때 전치사고 같은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는 도치가 일어나요. Only in the morning must you take this medicine. 이러지. Only in the morning you must take this medicine. 뭐 들으면 괜찮게 들리지만 어법적으로는 only 도치라는 게 있다라는 걸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하고 또 should 도치도 엄청나게 출제가 되죠. 그죠? 가정법 미래. 그래서 should I?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혹시라도란 뜻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은 Please 뭐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법 미래 도치 이렇게 도치는 요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눈에 띄잖아요. 왜? Part 5는 의무문의 출제가 안 되니까. 자 그럼 답은 seldom 이게 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둘 게 뭘까? Not가 드러나는 never, not only 이런 것들은 좀 쉽게 찾아지지만 seldom hardly예요. hard가 아니라 자 그다음에 scarcely 좀 출제는 적지만 이것도 부정 부사입니다. 거의 뭐뭐 않게 rarely 자 출제빈도 높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 문두에 나오면 도치 A가 정답이 됨을 이렇게 쉽게 풀길 바랄게요.
자, 그다음 지금 밖에서 무슨 파티를 하나 봐요. 네, 이율인데 좀 시끄럽겠지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상 주말이 되면 저런 꽁꽁 소리를 좀 들어서 어떨 때막 폭죽도 터뜨리고 막 그래요. 저는 총소리인 줄 알고 깜짝 놀란 적도 있었는데 자, 18번 계속합니다. 자, 동사 있나 없나 볼까요? 쉼표 있나 없나 볼까? 자, 동사가 좀 많이 보입니다. suggest. 자, that 이하의 동사가 또 있겠죠. 자, that 이하의 동사 없으면 동사 넣어야 되는데, recycle 동사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절에서는 여기 끊어지는 거예요. 부사절이니까. 자, 그럼 동사 다 지우기? 예, 안 되죠. 자, 또, to produce려면 뒤에 목적어가 와서 써야지. 능동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와야 되네. 자,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 없다. produced. 자, d가 정답이에요. wood shavings가 뭐냐면 나무 조각들 뭐 만들어지고 나서 나무 조각들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that나 which 괜찮아요? 자, 이거는 are로 갈까? are produced 이렇게. 그래서 태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두 개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produced 자 pp만 남겨져서 뒤에서 얘를 수식하는 그런 과거 분사가 답이 된다는 건 목적어가 없으면 타동사는 pp 목적어가 있다 그럼 타동사는 ing. 자, 19번 갈게요. 여러 가지 좀 보이는데, therefore 접부, 자, likewise 접부, 자, as a result 접부, 자, 전치사 정답이네, C. 자, 얘밖에 될게 없어요. 자, 역시 이 문제도 문법적으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8, 5 문제가 됩니다. as a result of가 들어가면 전치사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 C. 자, 20번. 형사 어휘 문제. 자, 비동사 뒤에 들어간 형사 어휘니까 명사 앞에 있는 주어랑 연결해야 되겠네요. relocating. 자, 얘가 동명사가 주어입니다. relocating, bike라는 이런 이름이 있는 가게, 바이크, 자전거 가게 같아요. 이거를 market square라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떻게 될지라도, 앞에 although가 또 내용 관계 정리 들어갑니다. 일지라도, the shop owner believes that가 정답을 결정할 것 같아요. Profit will significantly increase. 자, 이게 좀 좋은 얘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럼 여기 무슨 얘기 나와야 될까?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 increase에 좀 상반되는 거. 자, 이 사람이 믿기는 profit이 올라갈 거다. 근데 이게 이전하는 게 어떨지라도겠어요. cautious, 조심스러워요. expensive, 자, 비싸. 가격이 비싸다라는 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옮기는 게 낫다. 자, 정답은 B가 정답이 됩니다. 다른 것도 볼 가치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죠. 21번. As part of. 외우세요, 그냥. 어를 넣지 않습니다. 일부로. 일부분으로. 자, as part of, is. 그 다음에 effort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어휘 문제입니다. 형용사, 뭐가 좋을까요? straight. 직선적인 노력. ongoing. 현재 노력이에요. 자, joined. 합세된 노력. spacious. 자, 이거는 넓은 노력이에요. 여러분, 이거하고 또 이거를 간혹 가다 헷갈리시는데, 한끗 차이죠. spacious. space가 공간이니까 공간이 넓은이고, spacious. 발음이 좀 달라. 이거는, 좀 외양만 좋고, 겉만 그럴듯한 부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두개좀 비교하세요. 자, ongoing effort. 지금 현재의 노력의 일환으로, improve the city. 도시를 improve 하기 위한 현재 일환의 노력으로 그 일부를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답이 ongoing이 정답이 됩니다. 자, 22번 갈게요. 이거 생각나네, 갑자기. deserve problem 하고 ongoing problem이 나왔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게 답일까? 자, 제가 5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번?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reserve의 반대네. reserve는 해결된, 그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 정답. 이름은 틀리세요. ongoing problem. 여기도 현재 문제점. 이게 정답이 됐어요. 그러면 deserve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얘는 분해시키다. 그러니까 dis가 흩어지는 뜻이 있거든요. 녹이다, 용해시키다. 그래서 녹은 문제야. 용해된 문제가 어딨어요. 그렇죠? 시를 쓴 것도 아니고. 자, 이게 unreserved가 여러분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해결된의 반대가 unreserved예요. 그래서 unreserved problem 그러면 답이 되겠지만 reserve를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disreserve를 반대말로 착각했던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을 이제 도달하고 있으니까 조금 힘내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22번 A recent study proved that 자,
이거는 3명식으로 썼네요. that 이하를 증명했다. The packaging by prevented 자기동사가 있습니다. 막아요. damage 자 어떤 damage to eggs of all sizes 자 데미지를 계란의 모든 사이즈에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이 패키징 포장을 나타내는데 자 그럼 동사 있는데 여기 또 동사 넣으면 안 되겠네. 자 동사 또다 지우세요. manufactured는 분사일 수도 있으니까 남겨놓고 자 얘는 3인칭 단수 시제가 있으니까 안 되고 자 이거 다 지우다 보니까 ing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네. 자 manufactured did가 답이 됐던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그 produce 풀었던 거랑 똑같네요. 만약에 manufacturing이 있다면 어떻게 풀어야 돼? 뒤에 있는 목적어 있다 없다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없으니까 또 pp가 정답이 됐고 that is가 빠진 그런 형용사절이 형용사구로 줄어든 겁니다. 자문법용 얘기 안 하려다가 좀 이게 자꾸 튀어 나와요. 자, 23번. 자, 이거는 부사절인 것 같아요. 지금 완벽한 문장인 걸로 보여지는데, elegant building that was the residence of a city first mayor. 앞에 있는 뮤지엄이 elegant building 안에 있어요. 자, 근데 이 빌딩이 어떤 빌딩이었냐면 city first mayor 그 도시의 첫 번째 시장의 어떤 거주지였다라고 합니다. 이 was라는 이 시제에 좀 중점을 두어야 될것 같습니다. As such 그와 같은 ever I have ever been there 보통 현재 완료의 경험에 많이 쓰네요. 그렇죠? 여지까지 more 얘는 비교급 once 자 이게 예전에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랬었다. 그래서 d가 정답이 되는 여기서는 부사로 사용이 됐던 문제가 됩니다. 자 24번 오케이. 자, 이것도 이제 문제가 조금 빨리 푼 학생들이 좀 틀렸던 문제인데, be easy. 자, 이게 동사잖아요. 그죠? 동사 이렇게 있는데 동사 넣으면 안 되죠? operate 다안 됩니다. operating. 뭐, 동사는 아니지만. 자, be easy to 정사. 이거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었어요. 비 이집트 부정, 투부정사하기 용이하다. 자, 그래서 C가 답이 됩니다. 25번. 자, 이게 아주 뜸뜸이 나와요. 아주 뜸뜸이 정말 관용구로서 외워야 될 수밖에 없는데 A and B alike. 이게 함께예요, 함께. A하고 B가 함께. 근데 A하고 B가 좀 상반된 게 오거든요. 그래서 others and children alike, employers and employees alike, 노사 함께. 그래서 답이 alike. 자, B가 답이 되는 건 암기하세요. 자, 26번. 오케이. 자, 얘는 일단 여러분들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놓고 봅니다. 자, 이것도 시간을 좀 드릴까요? 8초 드릴게요, 8초. 자, 보여드리고 시작합니다. 1, 잠깐만. 1, 2, 3, 4, 5, 6, 7, 8.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거두 개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정답이고 하나 오답률이니까 두 개를 identified 자 이게 답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identify가 수식을 해서 business가 주어가 됐고요. 얘는 타동사니까 pp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입니다. 형용사 자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실 거고요. 자그 다음에 명사 형용사 명사는 올수 없으니까 이런 걸 제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동사니까 앞으로 나올 수가 없죠. 지금 명령문이 아니어서 동사가 있어서 자, 얘가 답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았어요. 왜냐? 동명사가 답이에요. 동명사가 정답인 이유, 아니면 identify가 오답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비즈니스가 만약에 주어라면, 비즈니스스잖아요. 비즈니스가 아니라 비즈니스스. 그럼 복수네. 자, 이게 주어라면 is가 수일치가 돼요?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identify가 뒤에 있는 비즈니스 수식하는 게 아니고, 즉, 비즈니스스가 동사가 아니고 주어가 아니고요. identifying 즉 동명사가 주어예요. 여러분 동명사는 아시죠? 항상 단수 동사 쓰는 거. 그래서 identifying businesses 이게 바로 identify라는 동명사의 목적어가 해당이 됩니다. probable competitor businesses 아마도 가능한 경쟁 업체를 어떤 업체라고 알려주는 것은 is an important early step of inspiring entrepreneur. 자, entrepreneur이 기업과 사업가죠. 기업과 사업가에게 영감을 주는 초기의 중요한 단계이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네. 그다음에 27번을 갈게요. 자, 더가 앞에 있고 pleasing이 있고 참는 interface가 자에게 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시리가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네.
참으세요. 네, 끝까지. 자, 27번. The pleasing interface. 여기 들어갈 게두 가지, 어법적으로. 형용사가 들어가면 형용명. 두개 형사 명사 수식. 자, 부사가 들어가면 뒤에 있는 형사를 부사 수식하는 거죠. 자, 정답이 뭘까요? Visual은 보이는, 시각의. 시각의 인터페이스? 즉, 눈에 보이는 인터페이스? 자, 그 다음에 visually라는 거는 얘는, 이제 눈에 띄게, 확연히 이런 뜻이 있고요. pleasing은 어떤 뜻이 있어요? 만족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만족하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알죠, 여러분?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컴퓨터에 뭐 인터페이스가 있듯이 CPU하고 단말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그랬듯이 상호작용.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디자인한 인터페이스, 즉, 확연히 만족스러운 인터페이스. 자, 부사와 형사 수식하는 B가 정답이 됨을 의미적으로 차이를 좀 느끼시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제가 지난 강의 때좀 올려드렸으니까 지난 강의 예비 특강과 고난이도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28번. Regardless of. 자, 이게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 올수 있다. Yes or no? 당연히 yes. 자, 그러면 한번더 질문 드릴게요. 명사 왔다는 것은, 자, 명사절도 올수 있다. Yes or no? Yes. 명사절이 올 수가 있죠. 왜 명사가 오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 문장이 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는데, 이게 명사절이 여기까지가 바로 명사절이에요. 제가 명사절은 좀 빨간색 쓰는데, 오늘 빨간색 좀 답을 쓰니까 이렇게 주황색을 쓸게요. Regardless of a candidate is offered a job. 자, 이게 수동태로 이제 사형식이 됐으니까 뒤에 명사가 수반이 되는데, candidate 후보자가 job을 offered 받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랑 상관없이 all applications are kept on file for 6 months. 6개월 정도는 지원서가 보관이 되다. 에요. 자, 명사절 접속사 하나밖에 없어요. whether. 자, B가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자, 명사절 접속사 조금 다시 등장할 때가 좀 느껴지는데, 여러분 정리 꼭 하시기 바랍니다. although는 부사절 접속사, 얘는 파생 전치사죠. including 얼마 전에 나왔고, 이분은 부사이기 때문에 안 돼요. 자, 29번. available are. 자, 완벽한 문장인데 부사를 넣으려는 문제 같아요. 자, long은 일단은 조금 이상하고, 그쵸? 앞에 있는 officials are to be interviewed by the press. 자, official, 뭐 회사 이름인 것 같은데, 커뮤니케이션의 official들이, 관계자들이 are available to be interviewed by the press. 기자회견에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없다 같은데 거의 없다네. 자, 이건 도치가 될 필요가 없죠. 지금 동사 주변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의 인터뷰가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부정부사가 여기서는 이제 정말 부사로서 정답이 된 케이스가 아까는 도치, 즉 문두에 사용이 됐으니까 도치로서 쉽게 풀수 있었던 문제가 됩니다. 30번 마지막. 자, 그럼 부가하다라는 단어 좀 정리할까요? 부가하다. 자, 부가하다 또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책임을 지우다 이런 뜻도 있고. 자, 부가가 벌금도 부과하고 책임도 부과하고 어떤 법적인 책임도 굉장히 좀 세지만 부과하고 업무도 이제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업무도 줄수 있으니까. 자, 이게 다 달라요. 일단 appoint는요, 이 appoint 임명하다예요. 임명하다. 그래서 누구를 뭐로 임명하다. 직함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somebody 직함. 그러면 somebody가 is appointed로 임명이 되어지다. 그래서 여기는 직함이 이렇게 와요. 자, 정답 아니네, 그쵸? hire. 자, 이건 고용하다죠. 그래서 누구가 고용이 되는데 with와 함께 고용이 되다. 일거리 같아. 지금 뒤에 ing가 왔기 때문에 일거리로 고용이 되다. 자, 요거는 일단 놔둘게요. obligate.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틀렸어요. 이걸로. obligate는 이게 oblige. obligate하고 oblige는요, 얘는 부과를 하는 게 어떤 굉장히 의무를 지우다, 즉 법적인 어떤 규정, 법이나 규정이 관련된 거를 의무를 지우는 거예요. somebody가 오는데 to 부정사하도록 의무를 지우다요. 그럼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be obligated, 수동태, obliged, pp 들어가고 to 부정사 이렇게 와요. 자, charge 갑니다.
charge는 charge somebody 하면은 나한테 돈을 청구하다가 돼요. 이거 청구하다는 뜻도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얘가 일거리, 응? 업무를 부과하다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charge somebody with 일 이렇게 써요. charge somebody with 일이니까 somebody가 주어가 되면서 be charged. 자, 이러한 업무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일거리 이렇게. 자, 그럼 답이 뭔지 알겠죠? 자, 정답 charged. 자, D가 정답이 됩니다. 자, 얘는 얘가 정답이 됐고요. 자, 지금 제가 답 표기를 좀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얘는 얘가 정답이에요. Whether.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좀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약간 퍼즐을 좀 보시고 누르시고 문제를 좀 꼼꼼하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렸긴 했는데 이것저것 또 문법 얘기, 어휘 관련된 걸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자, 문제 푸는 요령까지 해서 마지막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 일주일 동안 시간 낭비하는 법을 한번 다시 정리해서 시간 낭비 안에 다 3중 질문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지금까지 풀어놓은 문제에서 좀 틀린 거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틀린 거는 또 계속 틀리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기억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답노트 만드신 분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올려드린 고난이도 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다는 거는 같이 어려운 거죠.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득점자는 고난이도 문제를 틀렸다 해도 감점이 없다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5에서 한 문제를 틀려도 5, 5점이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독해에서까지도 한 문제 틀렸다 해서 5점을 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다 맞춰야지 495점이 나옵니다. 자, 990점 만점을 받는 그날까지 네, 손에 놓지 않고 계속하시길 바라겠고요. 990점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득점 960이나 900점 이상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특히 5를 한한 개, 두개 정도에서 틀리고요. 나머지 7에서는 약간 시간이 모자라서 틀리는 뒷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거꾸로 문제를 푸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좀 다른 강의에 드렸으니까 다른 강의를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랜 시간 수고하셨고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리 잘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해 봅니다. I wish you good luck. Bye bye.